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 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메리 앤 해피 뮤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티를 준비하는 트와이스를 담은 작품입니다. 뮤비가 시작하면 젤리 봉지를 든 채영이가 심심해하며 젤리를 옆에 있는 인형에게 건넵니다. 그러다가 메리 앤 해피라는 쪽지를 발견하고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 장면은 나홀로 집에 케빈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리고 채영이 본 메리 앤 해피 문구가 화면에 보이며 뮤비가 시작되죠. 채영이의 오프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와이스 멤버 개개인은 12월마다 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라이키 뮤비에서 원스와 멤버들에게 소심하게 사랑을 바라기만 했던 트와이스는 하트쉐이커 뮤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메리 앤 해피에서는 원스와 멤버들과 함께 겨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트와이스는 직접 케이크와 디저트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함께 꾸미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그녀들은 선물을 왜 서로에게 준 걸까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메리 앤 해피 뮤비에서 트와이스 멤버들은 각각 자신의 마니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요. 채영은 정현에게, 모모는 채영에게, 나연은 모모에게, 미나는 지효에게, 다연은 쯔이에게, 사나는 나연에게, 지효는 다연에게, 정현은 사나에게, 쯔이는 미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뮤비의 마지막 선물 상자가 터지며 메리 앤 해피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결국 트와이스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건 트와이스 멤버들이 서로에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트와이스가 마니또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마니또를 일본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마니또는 이태리어입니다. 나연이가 들고 있는 피자의 경우에 영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피자도 이태리어이고 이태리 음식입니다. 현대의 피자는 중세 초기 이탈리아의 나폴리탄 파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연이가 피자를 들고 있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나연이가 들고 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작 화덕을 사용해야 하며 온도는 48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과 노력을 해야지 피자가 하나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트와이스 멤버들과의 우정, 원스와의 사랑도 지금까지 트와이스가 힘들게 온도를 맞춰 완성한 것입니다. 맏언니인 나연은 적당한 온도에 촛불이 켜지고 기도를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닮은 피자를 들고 새해에도 멤버들과 원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메리 앤 해피 앨범 속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끝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하는 별장식이 있습니다. 메리 앤 해피에서는 그 별이 트와이스가 사랑하는 원스이고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멤버들입니다. 뮤비 초반 무료해야 하는 트와이스 멤버들 사이에서 나연이는 처음에 케이크를 들고 오며 크리스마스 홈파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로에게 선물도 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 트와이스는 케이크에 불을 붙여 즐거운 마음으로 소원을 빕니다. 새해에도 트와이스가 원스와 함께 꽃길만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메리 앤 해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